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수지 근처 자그마한 토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곡 저수지 상류 쪽에 있는 이 토지는 삼준산 아래 자리하고 있고, 가곡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공에서 물건지 주변 풍경을 살펴보기 전에 봄에 촬영한 벚꽃이 흐드러지던 풍경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 핀 풍경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벚꽃향이 가득한 저수지 가변도로를 즐기며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지형 예쁜 땅을 소개합니다.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곡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산과 물을 끼고 있으니 다른 계절도 물론 멋진 곳입니다. 멀리 가곡저수지가 조망되고 사계절이 예쁜 이곳의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의 지목전입니다. 일로 확보한 곳은 타인과 지분 소유로 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 1003.45 제곱미터, 약 304평으로 단독 면적 661 제곱미터, 약 200평, 지분 면적 342.45 제곱미터, 약 103.5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매 금액은 평당 25만 원으로 전체 7,600만 원입니다. 면적 87.06제곱미터, 약 26.33평 주택 건축 허가 받아놓은 상태로 이 부분까지 인수인계 해주는 조건입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버스 정류장이 조금 멀군요. 도보 30분 거리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옆길을 따라 걷는 길이 예뻐 산책하듯 걷기 좋은 곳입니다. 외곽이다 보니 면 소재지도 가깝지는 않습니다. 면사무소,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차량 20분 내외 거리입니다. 군청, 의료원, 역등 홍성 시내는 30분 정도 거리이며 홍성 톨게이트는 1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나 멋진 환경을 품을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은 타협 가능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지상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본 토지에서 눈높이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토지 양옆으로 산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멀리 가곡 저수지도 보이는군요. 직접 보면 화면보다 가깝게 보일 것입니다. 초입부터 길을 따라 들어가 볼까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다리를 하나 건넙니다. 이 시내가 가곡 저수지로 흘러드는 물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길은 맞은편에 진입을 위한 사도입니다. 길을 따라 그 옆으로 진입로를 확보했음은 상공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토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듯 하군요. 측량 표식도 보입니다.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50m 정도 거리 두고 토지 뒤편 산자락 아래 산소 있습니다. 주택 건축 허가까지 마친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토지입니다. 예쁘고 아담한 전원주택지를 찾고 계신다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